있지만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임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상권에 지료 반드시 있어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요소가 아닌 것들은. 그럴 경우 기간을 등기하고 안 하고 차이점이 발생하는데, 기간의 전세권은 최장 몇 년 초과할 수 없더라? 전세권은 최장 몇 년 초과할 수 없어요? 10년이죠? 민법 포기했어요? 이맘때가 됐는데 전세권 최장 기간을 모르고 최장 몇 년 초과할 수 없다? 10년 초과할 수 없다. 최단 기간은 건물 전세만 1년. 2년은 주택 임대차가 2년이고 다 틀리니까 따로따로 보셔야 돼요. 민법 공부할 때 제발 부탁인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쭉 보잖아요. 그럼 책을 공부한다고 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주임법 다 보고 나서 오늘 책 다 봤다고 얘기를 해요. 공부했다고 물어보면은 하나도 몰라요. 그럼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권을 완벽히 끝나기 전까지는 지역권 손대는 게 아니에요. 완벽히 끝난 다음에 그걸 떠들 줄 알을 때 확실히 알았죠. 전세권 딱 들어가서 딱 공부하게 되면 비스무리하지만 차이 나는 게 있어요. 그걸 빨리빨리 캐치하고 잡아내서, 아 요런 차이가 있구나 잡아내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또 임대차 들어가서 또 잡아내고 또 잡아내고, 이렇게 하나씩 잡고 나가는 게 공부하는 방법이지. 아침부터 또 오늘 민법 공부해야지 총칙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그때 다 읽어요. 하루 종일 다 읽은 다음에 전세권 최장기가 몇 년이야 그러니까 2년. 이게 공부 못한 거란 얘기예요. 그 공부 못한 거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 완벽히 잡을 때까지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잡고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차이점 밝혀지고, 아 요게 그 권리 특징을 잡아내는데, 그냥 쭉 두리뭉실 다 읽은 다음에 임대차 최단기간이 몇 년인가요? 민법상 임대차 최단기간, 임대차 최단기간 몇 년이에요? 2년. 뭘 2년이 없지. 주임법이 2년이고. 그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저건지. 이게 공부를 헛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하나를 잡고서 완벽히 차고서 그 다음 걸 봐야 되는데, 두리뭉실 다 보다 보니까 어서 2년은 나오긴 했어. 그죠? 그 잘못하고 공부해요. 그러니까 하나씩 기장이면 공부할 시간이면, 오늘은 내가 지상권만 잡겠다. 지상권만 들이파는 거예요. 완벽하게. 오케이? 그 다음 오늘은 전세권 잡겠다. 전세권만 들이파는 거고, 이렇게 하나씩 들이파고서 잡고 넘어가는 게 공부하는 거지. 두리뭉실 봤다가는 이게 저기서 나오는 건지 저게 이유는 왜 구별이 안 되면 공부 못한 거란 얘기예요. 어서 2년은 보긴 봤어요. 그죠? 그게 그러면 공부 헛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지 마시고, 아직 시간 여유 있으니까 하나 붙들고 실험을 하시란 얘기. 하나 완벽히 잡으면 그 다음 걸 넘어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볼 때, 아, 요거랑 차이가 발생하는, 요런 차이가 발생하는구나. 그 차이 나는 게 문제의 답이란 얘기, 항상.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차이를 빨리빨리 잡아내요. 아, 요런 차이가 있네. 그걸 잡으면 거기 답이 되니까. 똑같은 건 답을 안 만들어요. 전세권에 필요비 청구권 있어요? 유급 청구권 있어요? 예. 네. 지상권도 필요비 있어요? 유급비 있어요? 근데 다 이제 개정하고 있는데, 필요비 청구권 둘 다 없죠. 유급만 있잖아요. 임대차가 필요비 유급이 다 있는 거고. 맞잖아요. 물권은 전부 다 필요비 청구권은 없어요. 현상 유지할 의무가 있으니까 본인에게. 하지만 적극적인 관리 의무는 임대차는 임대인에게 있으니까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임대인이. 근데 그런 차이점 빨리빨리 캐치하고서, 아, 여기는 필요비, 물건은 필요비 청구권이 둘 다 없다, 임대차는 둘 다 있다, 이렇게 그런 걸 잡아내고 가시면 차이 나는 게 문제인데, 두리뭉실 봤다가는 이게 저기서 나오는 말인지 공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다 안다 그래요. 수업 들을 때는 다 알아듣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질문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문제 보면 다 틀린데. 그건 들어서 하는 건 아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들어서 하는 건 아는 게 아니니까 본인이 안 보고 알아야 돼요. 그걸 꺼낼 줄 알면 이제 공부가 되는 것인데, 그걸 자꾸 안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천 강의할 때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등기법을 처음, 이제 4월 달에 처음 오신 분이세요. 근데 딱 요만하세요. 딱 요만하신 분이 수업 들으시다가, 등기법이 어렵잖아요. 쟤는 1차 유지를 하십시오 그랬어요. 시간이 늦었으니까, 5월 달부터 들어가니까, 5월 달 유학집 들어가는데, 기본 3번 넘고 전과목 다 하는 거 벅차니까 2차만 하시라, 1차만 하시라 그러지 공고를 했죠. 2차는 그냥 수업만 듣고 나머지 시간 할애하지 마시고 남은 시간 1차부터 열심히 하십시오. 7월 8월까지 1차 끝나면 2차 그때 쫓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답을 다 가시겠대. 그럼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의욕은 있으니까 그래서 막질 않았어요. 그랬더니만은 이제 등기법 공부하다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니까 식사 한번 같이 하자고 같이 먹는데 얘기하는 게 등기법을 봐도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자기 신랑한테 물어봤대요. 신랑이 뭐 하냐니까 그러니까 등기관이래. 그래가지고서 자기 등기관의 신랑이 물어봤더니만은 등기관의 신랑이 하는 말 이거야 얘기해주더래. 다시 얘기해봐. 이거야 얘기해주더래. 좀 알아듣게 설명해봐.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둘이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신랑은 알아듣겠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와이프 입장 못 알아들으니까 그거 좀 풀어달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아 그걸 어떻게 풀어 그게 그건데 그러고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뭐냐 물어보길래 이거는 이거 얘기해주니까 한마디 하더라고요. 쌤은 언어의 마술사세요. 뭐라고요? 말을 잘 풀어주니까. 등기관은 우리 신랑은 얘기하는 죽어도 모르겠어. 나중에 다툼이 생겼는데 풀어주니까 근데 풀어주니까 알아듣겠대요. 얘기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예? 그러고 못하는 거 이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해만 된 거지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안 보고 떠들 줄 알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서 하는 건 아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 가지고 문제 푸니까 다 틀리는데요. 틀리는 건 그거 아는 게 아니니까 그거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책을 많이 봐서 내 걸 눈에 맞춰 놓으시되 민법 공부가 안 돼서 무조건 못 먹게 돼 있으니까 열심히 하세요. 민법 공부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전과목이 다 미치니까. 어쨌든 간에 요거는 민법 공부를 배운 내용 가지고 응용하시고 등기법 뒤에 배울 겁니다. 죽겠죠? 괜히 이 공부 시작해가지고 그만두자니 아 망신이고 하자니 죽겠고 합격했다고 누가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떨어지면 집안에 개망신이고 자 이 공부가 그런 공부예요. 어쨌든 간에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공부에 난해함을 모르는데 해본 사람들은 공부한다 그러면 그 어려우니까 열심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해본 사람들은 공부한 연도가 얼마나 되는데 그럼 오랜 1차만 해 열심히 해. 그리고 이렇게 밀어놓고 하는데 안 해본 사람들은 복도빵 널린 게 복도빵이니까 그거 하냐 그리고 그래요. 그거 한다 그러면은 야 그거 누구나 답답한 거만 두 다리면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많이 못 들었어요. 네, 어쨌든 간 안 해본 사람들이 얘기고 해본 사람들은 고충을 알아요. 어쨌든 간에 그 뜻이고요. 그러면 기간의 경우 맞아봐야지. 만약 10년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그랬었죠. 전세권은 5년을 정했습니다. 5년을 기간 등기한 경우에 집주인인 제가 여러분에게 1년밖에 안 살았는데 나가라고 청구가 들어왔어요. 뭐라고 하실래요? 아직 4년 남았다고 대항할 거 아니에요. 못 나간다고. 그럼 기간을 등기하면 힘이 생기는데 기간을 등기 안 하게 되면 집주인이 나가 그러면은 세입자가 나간 싫단 말은 못해요. 민법 공부할 때 기간이 정해진 게 없는 경우는 설정자가 나가 그러면 6개월 후에 전세권 소멸한다고 배웠으니까 자동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기간 같은 걸 등기하게 되면 기간만큼은 대항할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대항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그 뜻이고 나중에 또 자세히 배우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런 것들은 전문적 효력은 민법 제245조 1항 2항 두 개 비교하시면 될 텐데 1항의 경우는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인에게 20년간 점유한 자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원칙이에요. 몇 년 동안 점유했어요? 20년간 점유하고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단서 조항에서 다만 선임무과실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몇 년만 지나면 취득하더라? 10년만 지나면 취득하죠? 그럼 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 20년 점유할 게 있었는데 반대로 2항에서 등기가 돼버리니까 즉 선임무가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10년만 경과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럼 등기한 것이 마치 모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발생했느냐? 이거로 10년 점유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점유적 효력은 딱 한 번 나오는데 한 번 나오는 것이 245조 2항 등기부 취득시효만 나오다 보니까 이건 딱 떼서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후등기 저지력의 뜻은 뒤에 등기 따르는 걸 막고 있는 후등기 저지력인데 이 말에 나오게 된 것은 우리 민법은 일물 일권주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물건에 동일한 종류 동종의 물권은 이중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원칙입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말이 이중으로 소유권 등기할 수 없고 이중에 지상권도 등기하지 못하며 전세권도 이중 등기할 수는 없다가 되는 것이 여기 기본 틀이에요. 다른 말로 이중으로 양립할 수 없다고 부르는데 이 말 뜻은 요 집에 대해서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고
을구 1순위에 을압으로 전세권 등기되어 있을 경우에 이 집을 갑이 팝니다. 누구한테 파는 게 가장 쉬울까요? 을에게 파는 게 가장 쉽겠죠. 이미 살고 있으니까. 그럼 2순위로 을에게 집 살려고 그러니까 을이 싸게 주면 살게. 그래서 을 앞으로 소유권을 팔아버립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죠. 누가 컸어요? 먼지 나서? 예. 그럴 경우에, 예? 추우세요? 옷을 벗으면 돼요. 옷을 벗으면 이도가 내려요. 자. 자. 안 볼게요. 자. 어쨌든 간에. 저, 헐, 자. 아, 옷 다 입었는데, 뭐. 자. 아, 난 시원해. 자. 전세 소유권 취득하면 전세권 살았어요? 소멸해요? 소멸하죠? 소멸되는 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이거를 혼동이라고 부르죠. 혼동으로 소멸하게 되면 전세권을 말소해야 소멸할까? 말소 안 해도 소멸할까? 말소 안 해도 소멸하겠네요. 그럼 전세권은 등기부는 남아있지만 소멸된 어떤 효과도 없는 등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쭉 흘러가다가 을이 자기 집이니까 병이라는 자에게 전세 또 줄 수 있을까? 자기 집이니까 줄 수 있겠네요. 그럼 이 순위로 병 앞으로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있느냐요. 전세권 등기 들어오자마자 직권 말소가 됩니다. 못 들어와요. 예, 살은 거 죽은 거 소멸되시죠. 소멸된 게 등기부상 남아있다 할지라도 얘를 말소하기 전까지는 동일한 등기 실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가 있는 동안에는 똑같은 게 뒤에 오는 거를 막고 있는 거를 후 뒤에 등기 오는 거를 막고 있다 후등기 저지로권. 그래서 병에게 전세권 등기하려면 먼저 얘를 말소부터 해야 돼요. 그럼 이 순위로 1번 전세권 말소 등기 실행한 다음에 원인을 혼동이라고 써서 얘를 싹 지워버리게 되면 등기부 깨끗해요? 지저분해요? 깨끗하게 됐으니까 왜 또 지저분하다 그러시려고? 깨끗한 거에 싹 지웠으니까 다시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3순위로 병에게 전세권 등기할 수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등기부상은 병이 몇 순위에요? 등기부상 3순위죠. 실제 권리로는 1순위가 있듯이니까 그럼 무효등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 등기는 말소 전까지 동일한 걸 못하는 걸 뭐라고 부르더라? 후등기 저지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 이 세 개는 이중으로 양립할 수 없다고 부릅니다. 이거 많이 써먹으니까 이거 반드시 사례 좀 기억 좀 하시고요. 여기까지는 제목 등으로 기하고 넘어오시면 큰 무리가 없고 여기는 보기만 되지 답은 안 돼요. 근데 답되는 게 이 두 개가 따라 붙는데 순위 확정적 효력이라는 것은 등기부상 순위 따지는 기준이 바로 이 순위 확정적 효력인데 어떤 등기가 선순위 후순위이냐 요거는 책 보고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보게 되면 같은 구에 실행한 등기는 뭐가 빠른 게 우선이냐. 같은 건 순위 번호가 빠른 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고 다른 구의 경우는 뭐가 빠른 게 우선이래요. 접수 번호. 같은 거는 갑구면 갑구 내에서 을구 을구 내에서 같은 거는 순위 번호 빠르면 우선이 되는 것이고 갑구와 을구 구가 다르죠. 다른 구끼리는 접수 번호가 빠르면 우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기등기 순위는 원칙 주등기 순위를 보고 따져가는 것이 원칙이고 부기등기 상호관에는 그 등기 실행한 순서 보고 정합니다. 거기에 부기등기 순위이며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라 하게 되면 순위는 언제로 올라가요? 가등기로 순위가 올라가지만 주의할 건 물권 변동 시기는 본등기로 발생한다고 배운 게 있으니까 순위만 가등기로 가더라. 그 다음에 말소 회복 등기의 경우는 종전 등기와 동일한 순위와 효력을 보유한다고 나와있는데 회복의 뜻이 과거로 되돌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소 회복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말소하지 않은 효과가 발생하니까 종전의 순위 그대로 회복하는 거예요. 종전이라는 말이 나와야 하고요. 일곱 번째가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 등기 용지 중 해당 곳 사항론에 실행한 등기의 순위는 접수번호에 한다. 그래서 옛날에 한여름에 먹는 음식 중에서 가장 많이 먹는 것이 냉면. 어디다 먹어라? 대접에 먹는다. 그래서 대지권 등기에 대자 떼고 접수번호에 접자 떼서 대접 기억나세요? 번호 두 개밖에 없어요. 순위번호 아니면 접수번호. 그걸 바꿔치기 해봐야 뭐로 바꿀까? 순위번호로 바꾸니까 대접만 기억하면 돼요. 대접의 뜻은 대지권 등기는 무슨 번호다? 접수번호다. 이렇게 외워놓고 넘어가셔야 되고 신탁 등기 순위란 말 나오는데 신탁이란 것은 소유권을 맡기는 게 신탁일까 넘기는 게 신탁일까. 신탁이란 말 뜻은
맡기는 거라 그랬죠? 거짓말도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와, 진짜 침도 안 말려 거짓말 하시는데 전 신탁은 소유권 넘기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맡기면 어떤 등기할 거예요? 그럼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무슨 등기할 건데? 맡긴다 그러면 등기할 게 없잖아요. 신탁은 소유권 넘기는 거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무슨 등기해라? 소유권 이전 등기하다 보니까 손인은 수탁자 소유권 이전 등기 순으로 등기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신탁은 맡기는 거 넘기는 거? 넘기는 거예요. 맡긴다 그러면 등기할 게 없어요. 무슨 등기할 거야? 그러니까 넘기다 보니까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다 보니까 그 등기 순으로 실행하는 것이 그 내용을 이렇게 하시고,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이 마지막에 가등기에게 분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게 있고 양립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은 직권 말소가 되는 것이, 양립할 수 있는 것들은 순위가 후순위로 밀리게 돼 있어요. 이제 양립할 수 있는 것만 나눠보자고요. 양립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양립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거 뒤에 가면 다시 배울 겁니다. 지금 나온 이 내용들은 뒤에 가면 다 배울 거예요. 총론 파트 앞에 끄집어놓은 것뿐이니까 가볍게 보시되, 그냥 뒤에 가면 다시 배울 때 그때 너무 헷갈리지 않으시면 돼요. 만약에 양립할 수 없는 거이고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2순위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했습니다. 가등기하고 넘어가게 되면 소유권 뺏긴 건 아니죠 아직. 그럼 갑이 이제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럼 팔아먹고 3순위로 병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한 경우에 주인이 바뀐 상태에서 나중에 가등기권자 을이 하늘 쪽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을이 취득했네요. 그럼 소유권 두 개가 될 수 없으니까 얘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시죠? 네, 이건 알고 있고. 반대로 양립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은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가 아니라 주로 소유권이 아닌 가등기가 많이 나와요. 소유권이 아닌 가등기의 경우는 요 집에 대해서 갑이라는 자가 5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1순위에다가 저당권 설정하기로 하고 가등기랍니다. 저당권도 본등기 할 수 있어요? 그럼 가등기도 할 수 있다고 되는 겁니다. 얼마 빌려오기로 가등기했느냐? 1억 빌려오기로 가등기를 했어요. 나중에 창업자금으로 합격하면 1억 빌려주기로 가등기한 상태에서 나중에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미리 가등기해 준 거예요. 1억 빌려오기로 가등기한 상태에서 나중에 이 집이 5억짜리 중에서 1억 가등기 돼 있죠? 을이라는 자 딱 보니까 이 집에 5억짜리 1억 얘가 가져가더라도 4억 남네요. 그럼 이 순위로 전세권 등기하고 들어올 수 있을까? 들어올 수 있겠네요. 그럼 네가 저당권 확정되더라도 1억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차액 4억 남았잖아요. 전세금 회수할 수 있으니까 주변에서 융자 있는 집 세 들어갈 수 있을, 두 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저당권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여기다 본등기하기에는 저당권이 확정이 돼버렸네요. 본등기 있으니까 그럼 저당권 있는 집에 전세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두 개가 같이 양립할 수 있단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양립할 수 있는 경우 직권 말소하는 게 아니고 순위를 따져주는 게 이제 방법인데, 가등기에게 본등기 안에 순위는 가등기 순위 몇 순위고? 1순위고 양립할 수 있는 거 뒤로 쳐졌죠? 그러면 당연히 후순위로 밀리는 것 뿐이지 직권 말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립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시고? 직권 말소하는 것이고 양립할 수 있으면 순위만 뒤로 밀리는 거지 말소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작년에 문제 나올 당시에 가등기에게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때 본등기를 하게 되면 중간 처분 등기 모두 전부를 다 직권 말소한다. 틀린 말입니다. 양립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양립할 수 없는 것도 있는 거예요. 양립할 수 없단 말이 나오게 되면 직권 말소가 들어가겠지만 양립할 수 있는 것들은 말소하는 게 아니라 순위만 뒤로 밀리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순위 따지는 내용 다 모아놓은 것이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추정력에 따라 부르는데, 추정력이라는 것은 이제 권리 관계에 대해서 추정해주기 위해서 추정력의 뜻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정력이라는 것은 민법이나 등기법에는 법의 규정은 없어요. 추정력은 법에 나온 규정은 없고, 추정력은 법에 나온 규정은 없고, 즉 명문 규정은 정해진 바가 없으며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 것이 추정력인데, 판례에서는 법에는 없다 할지라도 얘는 추정력이라는 효력은 법이 정한 효력이므로 법률상 추정이라고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법이 내린 효력이 있듯이고, 그 다음에 효력이 미치는 등기는 지금 어떤 등기 배우는 거예요? 중국 등기 배우는 거예요? 예비 등기 배우는 거예요?
중국 등기 배우는 거죠? 그럼 중국 등기는 출장도 인정해주겠다가 판례 입장이고, 반대로 예비 등기라는 등기는 출장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가등기라는 등기는 출장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등기가 있다 해서 청구할 법률 관계가 있다고 수정하지는 못한다. 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고, 또 출장력이 미치는 등기는 권례 등기에 대해서만 출장도 인정해줍니다. 권리관계만 인정해줄 뿐이고, 표제부 등기는 출장도 인정하지 못한다고 판례 입장이에요. 한번 따져보자고요. 등기부가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을 경우에, 표제부 기재할 사항은 토지의 표시, 토지나 건물의 표시죠. 토지에 보니까 둔산동 50번지 지목이 1000 면적이 100으로 나와 있는 경우, 이런 토지가 있고, 갑구에 만약에 A업으로 등기되어 있고 을구에 저당권 등기되어 있는데 채권액이 1억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등기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노래 등기부를 딱 봤을 때, 이걸 딱 봤을 때 느끼시면 돼요. 표제부를 딱 봤더니만은 뭐라고 써 있어요? 둔산동 50번지 지목은 전 면적은 100 남아 있죠. 그럼 이런 토지가 있다 아니면 있을 것이다? 이건 있다요. 있다라고 확정을 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토지가 있는데 갑구에 누가 앞으로 등기되어 있어요? A. A는 소유자이다. 소유자일 것이다. 이건 일 것이다. 확정지면 안 돼요. 왜 갑공 확정지면 안 되느냐? 이 집이 저당권의 경매 실행에서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 대거 완납하면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했죠? 등기부에 나와요? 아직 안 나오잖아요. 그럼 소유자는 따로 있잖아요. 그럼 얘가 주인으로 확정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얘가 주인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경락인이 나타나더니만 아니다, 내가 주인이래요. 주장합니다. 그럼 네가 주인이면 입증해라요. 근데 호주변에서 닦아낸 게 뭐냐? 경락된 완납증을 닦아낸 거예요. 아, 얘가 주인인 거 확인했어요? 이렇게 확인하는 게 소유권인 거지, 등기되어 있다 그걸 확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소유자일 것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을구도 저당권에 1억 등기되어 있나요? 이걸 딱 보고 느끼는 것은, 아, 얘가 1억 채권이 있을 것이다요. 오케이? 있다가 아니라. 그랬더니 A가 하는 말, 난 채권 10원도 없대, 빌린 돈. 등기부상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다 갚았대요. 10원 안 남았대. 입증해라 그러니까 대출금 통장 갖고 와서 자료를 딱 보여줘요. 손을 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표제부는 확정을 줘야 돼요? 확정지면 안 돼요? 확정을 줘야 되니까 확정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추정력이 있어서 안 된다, 이 뜻이 되는 것이고, 갑분 알고는 얘네들이 권리잖아, 이런 권리 있을 것이다가 되니까 추정이 되는 거는 얘기예요. 확정지면 안 되니까. 이해갔어요? 그럼 권리관계는 그자 권리자일, 아시면 돼요. 권리자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고, 표제부는 이런 부동산이 있다 이렇게 확정짓는 거예요. 확정력이 있기 때문에 표제부는 추정력 인정하지 않는다, 이 뜻이 된 겁니다. 말뜻 이해갔어요? 그래서 추정력과 확정력의 뜻이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표제부는 어떤 일이 발생하고, 확정력이 있으니까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뜻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형,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리을번 먼저 볼 텐데, 추정력의 인적범위가 나옵니다. 인적범위의 경우는 얘는 권리변동 당사자이건, 그 다음에 제3자이건, 전소유자이건, 사람은 누구나 다 미쳐요. 이거는 보기는 나와도 답은 안 돼요. 사람 나오게 되면 당사자이건 제3자이건 전소유자이건 다 인정하다 보니까 이건 보기 돼도 답은 안 되고, 이제 물적범위의 경우, 물적범위의 경우는 미치는 범위가 3개로 세분해서 기형, 니은, 디귿번인데, 등기를 하게 된 절차가 있을 것이고, 등기를 하게 된 원인이 있을 것이며, 등기를 통해 취득한 권리가 있을 것이다. 다 적법하다고 판례 입장입니다. 절차라는 것이 판례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등기가 끝났다는 얘기는 등기 신청할 때 허가증을 첨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농지를 거래하는 자의 경우는 첨부할 서류가 있죠. 농지 취득세할 수 있며 첨부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고, 또 기약이 원인인 경우는 거인도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고, 뭐 경매도 절차 다 적법하다고 판례 입장입니다. 그것은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거치는 절차 전부 다 추정을 인정해주니까 묶어서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대표적인 것이 매매예요. 매매에게 올 때 등기할 때 등기 원인은 매매가 될 것이고, 교환은 교환, 증여는 증여가 되겠죠. 이런 원인도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 매매계약도 적법하다는 얘기는 무효다 유효다, 유효함을 추정해주겠다 판례 입장이에요.
아니다, 우리끼리 매매기간 무효다라고 주장자가 나타났습니다. 입증해라요. 입증하기 전까지 일단은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권리관계 딱 하나가 나오는데 그 하나가 바로 저당권. 저당권 등기라는 게는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종된 권리죠.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태어나니까. 그럼 저당권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피담보 채권도 존재한다고 수정을 해주겠다 판례 입장이므로 요게 기역, 니은, 디귿의 리을번 참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등기부상 미치는 수정인데, 부동산 거래할 때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 신뢰한 사람은 요건 잘한 거 못한 거, 잘못한 게 없다는 얘기, 믿은 거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믿은 사람은 선의이며 무과실로 수정이 들어가는 것이고, 선의라 할지라도 등기부를 조사하지 않은 것은 이건 잘못했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 조사는 과실로 수정이 들어간다 이렇게 묶어놓으시면 범 이해할 수 있고요. 그다음 비읍번서부터 수정적 부정하는 게 몰려 나오는데, 부정하는 기회의 경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요거 가등기예요. 가등기라는 게는 수정도 인정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또 인정하라는 것이 요것도 중요한 거예요. 표제부등기. 표제부등기도 수정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세 번째는 사망한 자 앞으로 등기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허무인명의 등기도 수정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중복등기가 있더라. 중복등기라는 등기는 선등기만 수정도 인정해주고 후등기 인정하지 못한다고 판례 입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우는 점유의 수정도 인정할 것이냐 문제인데, 점유의 수정력이라는 것은 동산만 인정하지 부동산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공시 방법이 어떤 게 있어요? 등기죠? 동산은 점유입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된 자를 권리자로 수정을 해주는 것이고, 동산은 점유하는 자를 권리자로 수정해주는 뜻이에요. 근데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수정받을 수는 없으니까 이건 인정하는 건 뭐만 대상이냐? 동산만 대상이 되는 겁니다. 부동산 인정 안 해요. 네, 다섯 번째 경우는 보존등기인데, 네, 거기 나온 것이 전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찾으셨어요? 그럼 전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수정력은 인정하지 못한다는 게 판례 입장인데, 이거는 한 점은 떼운 겁니다. 원래 판례는 따져보자고, 이 집에 대해서 갑이라는 자가 A라는 자에게 양도해서 팝니다. 파는 경우에 A가 양수인명이죠. 양은 어떤 등기여야 돼요? 보존등기하고 이전등기여야 되는데, A명으로 직접 소유권 보존등기 실행했더라요. 이런 등기를 뭐라고 불러요? 모두 생략등기. 터질 뻔했잖아요. 빨리 얘기해야지. 뭐라고요? 모두 생략등기. 배운 기억나세요? 그럼 이거 걸리기 전까지는, 이런 사실 걸리기 전까지는 A가 보존등기 명인이죠. 이렇게 수정을 미치는 것은 A는 최초의 소유자라고 추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일 것이다요. 이해 갔어요? 근데 나중에 걸렸습니다. 이 사실을 걸리다 보니까 A는 나도 샀다고 얘가 주장을 해요. 양도 사실을 주장을 하고 샀다고. 반대로 갑은 어제 먹은 고기 닭고기를 한 마리 딱 먹었습니다. 오리발 내밀면 나는 파는 게 없다고 잡았대요. 얘가 양도 사실을 부인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갔어요. 네가 부인해도 보존등기 명인 A가 샀다고 주장을 하니까 추정력은 깨졌다요. 이 추정력은 인정할 수 없다가 됐는데, 단 입증 책임 부담해야 돼요. 누가 샀다고 주장을 했어요? 보존등기 명인이 샀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럼 네가 주장에 대해서 입증 책임은 보존등기 명인이 부담한다.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판례는 이렇게 나옵니다. 보존등기 명인은 양도했다고 주장을 하고 전소유자로부터, 전소유자는 양도사실을 부인하더라도 보존등기 추정력은 깨어진다. 단 양도사실을 주장한 보존등기 명인에게는 양도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게 대법원 판례인데, 이 판례 전문 중에서 다 낸 게 한 요것만 딱 띈 거예요. 요걸 딱 떼가지고 15회도 이 문제를 낸 겁니다. 전 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추정력 인정할 수 없다. 요거를 딱 낸 게 15회 때 문제예요. 판례 전문 다 낸 게 아니라, 이건 이 판례 알고 있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혹 시험 지문상에서 전 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추정력은 인정할 수
아무튼 이렇게 잡고 넘어가시면 될 부분이니까 이 전반적인 판을 다 안 내요. 그래서 죽겠죠? 안 죽겠어요? 자, 보전등기 명의는 샀다고 양도 사실 주장하는 거예요. 샀다고 주장하는데 얘는 오케이? 얘는 최초 주인이 난 파는 게 없다고 잡아 떼는 거예요. 처벌 안 받으려고. 네가 잡아 뗐다 할지라도 얘가 샀다고 인정했어요. 그런 건 동시에 추정력은 인정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단 샀다고 주장한 A 입장에선 입증할 책임이 되게 전반적인 판례 내용인데 시험 문제 낼 때 이렇게만 해버렸단 얘기예요. 전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추정력은 깨어진다. 이렇게 만든 게 기출 문제다 보니까 이렇게 요지문 요거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란 얘기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나온 것이 마지막이 등기를 불법 말소한 경우, 불법으로 등기를 잘못 지운 경우에 권리가 살아있느냐 소멸하느냐야. 권리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건 살아있기 때문에 권리가 소멸됐다고 추정하지는 않는다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세분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 일단 추정 부정하는 케이스인데 주로 중요한 것은 요거 위주로 답을 잘 만들어요. 위에 두 개, 그 다음에 요거 세 개 위주로 봐놓고 넘어가시면 큰 문제 없이 문제 풀을 테니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정력 문제는 여기서 안 낸 민법에서 달고 나오니까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등기용 나와 있는데 가등기는 예비등기로서 어떤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효과 발생이 들어가는데 본등기 전과 후를 나눕니다. 본등기 전에는 어떤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 위에 나온 이런 효력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게 원칙인 반면에 반대로 이제 본등기 한 후부터 효과 발생이 들어가는데 본등기 하게 되면 순위는 언제로 가시고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순위가 결정이 된다라고 배웠고 물권 변동 시점은 가등기한테가 아니라 본등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뭐 기본 개념이니까 순위는 가등기고 물권 변동은 본등기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효력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추정력이에요. 추정력은 감자 보시면 돼요. 표제부는 이런 부동산이 있다 있을 것이다 있다 갖고 울고는 이런 권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풀고 들어가시면서 내용 파악하시면 어렵지 않게 내용 파악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와 등기소와 등기관은 여기 생략할게요. 생략하고 여기 문제 풀을 때는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일부러 보지 마시고 어디로 가시느냐 96페이지 가시면 돼요. 시간 부족하면 관계로 등기소 등기가 잘 안 내니까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풀을 때 문제 보다가 한두 문제씩 잡아드릴 테니까 굳이 여기 시간 할애해서 보지 않으셔도 되고 96페이지 가시면 이제 등기 절차 총론파트 이쪽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는 거의 매매 나옵니다. 개시 원칙에서 나온 것이 신청 유의 원칙 나와 있죠? 찾았어요? 여기를 이제 풀어야 돼요. 지금부터 이 부분이 이제 등기법은 제일 어려운 파트가 4장이에요. 여기 3장 총론 파트가 어려운데 먼저 등기사무 개시 원칙은 당사자의 신청 나와 있나요? 그다음 넘어가니까 2번 선이 뭐가 나와 있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98페이지 가서 관공서 촉탁 나와 있죠. 또 촉탁 밑에 보니까 등기관 직권 나와 있고 또 하나가 법원 명령 나와 있죠. 쭉 순서로 나가는데 신청을 통해 가는 것은 원칙은 신청이 원칙이고 또는 촉탁이 또 원칙이 되는 겁니다. 신청이란 것은 일반 사인의 신청 등기를 신청이라고 부르고 관공서 등기를 촉탁이라고 불러요. 예외규정은 등기관 직권에 의한 등기가 있고 법원 명령을 통해 등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네 가지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신청 등기랑 직권이 두 개가 중요한 겁니다. 두 개에서 잘 나오는데 주로 제일 잘 내 또 신청을 직권은 뒤에 배우면 다 알게 될 부분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 신청 위주로 놓고 넘어가시길 바래요. 직권 등기는 제가 6월 마지막 때 주에 수업 나고 다시 왔다 갈 거예요. 왜 뒤에다 배울 걸 모아놨으니까 안 배운 게 많아서 왔다 가서 한번 다 배운 다음에 이게 이겁니다 그러면 아하 이로 넘어갈 부분이니까 설명은 드리되 외우지 마시고 이건 외우셔야 돼요. 신청할 사유에 대해서 96페이지 보니까 신청 의무 강제란 말이 나오는데 신청 의무 규정은 둘로 나눕니다. 의무 규정은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신청 의무가 있고 그 밑에 보니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찾으셨어요? 그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신청할 의무가 나오는데
등기법은 일반법이지만 특별조치법 말고 특별법상 신청 의무가 따로 올 텐데 특별법을 제정하고 제정하는 이유는 왜 제정할까? 특별법 제정 이유는 일반법에 정한 게 없으니까 정할 목적이에요. 그럼 일반법이 등기법의 경우는 등기부 양식이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갑구하고 을구가 있는데 표제부 등기 신청 의무가 있겠지만 갑구나 을구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표제부 등기로서 거기 나온 것이 1번이 뭐라고 나왔어요? 토지의 분할 합병 있는 경우와 멸실되는 경우에는 차리셨어요?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대로부터 1개월 내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와있고 건물의 경우는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 있는 경우와 건물의 멸실되는 경우에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개월 내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차리셨나요? 묶어놓게 되면 토지가 변경이 생기던 또는 건물이 변경이 생기던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변경 등기나 또는 멸실 등기가 인정되는 경우는 이때 소유권자가 의무적으로 1개월 내 신청할 의무 규정이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그 밑에 세 번째 보니까 이를 게을리한 경우는 건물만에 대해서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시키더라 차리셨어요? 그 건물에 대해서 50만원 과태료가 따라 붙는데 이 과태료는 건물만 부과시키지 토지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지적법은 아니 토지는 과태료가 없지만 건물은 과태료가 부과가 되네요. 똑같이 의무 똑같이 있지만 왜 그럴까? 차이는 왜 토지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고 건물의 경우만 과태료 부과시킬까? 네? 정답이에요. 네, 몰라요. 네, 정답이에요. 자 지적법 배웠죠 아까? 마지막에 등기 촉탁 배운 기억나세요? 토지에 관한 사항이 바뀌면 소관청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해주더라. 촉탁한다는 얘기는 등기부가 있어야 할 것이고 등기되는 사항을 촉탁을 하더라. 등기부가 없으면 촉탁하지 않는다.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촉탁하지 않는다. 기억나세요? 네, 그럼 지적법 토지는 토지가 바뀌는 경우 등기 촉탁 규정이 있어요. 소유자 등기 안 하더라도 누가 해주더라? 소관청이 다 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건축법 배울 당시에 공급 시간에 건물이 바뀌는 경우 촉탁한단 말 나오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없어졌거든 옛날에. 건물은 촉탁을 안 해주기 때문에 소유자 신청 안 하게 되면 일치가 안 돼요. 그래서 강제하려고 과태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건축법은 촉탁해주더라 안 해주더라? 안 해주기 때문에 과태료가 따라 붙는 것이고 토지는 촉탁을 해주니까 과태료 부과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과태료는 건물에만 부과시키는데 표제부 등기는 둘 다 몇 개월이에요? 토지건 건물이건 1개월로 신청하는 겁니다. 이게 의무기간이고 이제 반대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경우는 네, 여기는 소유권 등기만 신청 의무가 따라오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둘로 나눠서 이전 등기가 있고 또 하나가 보조 등기가 있더라. 이전 등기의 경우는 여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당시에는 60일 내 신청하는 것이 의무 규정으로서 이 계약을 둘로 세 번 하게 되면 계약 당사자 양쪽 다 의무가 있는 계약을 뭐라고 부르고 쌍무 계약이라고 부르고 일방만이 의무 부담하는 계약을 편무라고 부르죠. 쌍무 계약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매매 계약이고 편무 계약은 증여가 됩니다.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60일 기산점이 언제부터이냐 이걸 물어보는 게 문제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한 날로부터 즉 이행이 완료한 날로부터 이행 완료로부터 60일 내 등기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고 그 다음에 편모 계약 증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행 완료일이 아니라 이때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에요. 언제라고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 등기하는 것이 의무 규정입니다. 여기서 암기할 사항은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이행 완료일하고 효력 발생일. 그럼 이행 완료일 뜻이 무엇이냐? 오늘이 6월 3일 날 계약을 체결했고 매매 계약 체결하고 6월 30일 날 잔금 지급하고 등기하기로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해갔어요? 그럼 이 날짜가 무슨 날짜예요? 이행기죠? 이행하기로 한 날 이행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날 잔금 지급한 게 아니라 돈이 없어가지고서 7월 20일에 잔금 지급합니다.
그럴 경우에 60일 하라고서 규정을 줬는데 이때 언제부터 60일을 잡아줄 것이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60일 잡아주는 것은 6월 30일부터 60일일까? 7월 20일부터 60일일까? 7월 20일 이때부터 60일이에요. 실제로 이행이 완료한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역세 이행기 이날이 아니라 이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분양받아 입주할 당시에 입주기간 몇달 줘요? 아파트 입주할 당시에 분양받은 경우 통상 한달 주지 않아요? 두달 정도 길게 잡아준 거고 통상 한달 줘요. 한 달로 입주하라 그럽니다. 한 달로 입주하고 잔금치로 입주 들어오면은 연체료가 안 부과돼요. 근데 그 잔금 입주 날짜 어기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따라붙어요? 연체료 따라붙습니다. 오케이? 근데 쭉 한달 지나서 나중에 돈 받아서 입주하게 되면 등기할 의무는 그장 입주할 때가 아니라 잔금 완납한 날부터 잡아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행이 완료한 날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기역세 이행 길이 아니라 언제라고요? 실제로 이행이 완료한 날이니까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보증등기의 경우는 원칙은 신청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원칙은 보증등기 신청 의무 없습니다. 하고 말건 의무상이 아닌 반면에 예외로 따라붙는 것이 예외 규정이 미등기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때 의무가 따라와요. 이때는 60일 내 등기 의무가 따라오는데 요거 지워버리고 이때 60일의 기산점이 중요한데 여기 둘로 나눠서 하나는 대장이 있는 경우도 있고 대장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대장이 있다는 얘기는 바로 등기할 수 있나요? 네, 항상 순서는 선대장, 후등기는 대장이 있는 경우 바로 등기할 수 있기 때문에 대장이 있는 경우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는 것이 의무 규정인 반면에 계약을 체결할 당시 대장이 없다가 나중에 대장 만들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등기하게 됐네요. 이때는 보증등기를 할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잡아주는 것이 의무 규정입니다. 이건 풀어드릴게요. 책 보시게 되면 96페이지 맨 밑에 1, 2 찾으셨어요? 96페이지 맨 밑에 왼쪽 페이지 맨 밑에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60일 나가게 돼 있는데 1번이 쌍무계약, 2번이 편무계약이에요. 그럼 1번 계약이 언제부터 60일이고 일방 계약이 완료한 날 찾았어요? 뭐 반드시 외워놓으시고 반대 편무계약 증여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60일이에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에 신청해야 한다. 그거 외워놓으시고 나번하고 다번의 경우는 중간 생각하지 말란 얘기니까 그건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반대로 B번의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의무에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 1의 정해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1번은 대장이 있는 경우, 2번 대장이 없는 경우에요. 말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1번이 등기법 제65조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말 뜻은 등기할 수 있다는 얘기는 대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로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럼 바로 등기할 수 있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잡아주는 것이고 반대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등기법 65조에 따라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이 말은 계약 체결할 때 대장이 없으니 등기 못하고 있다가 대장을 나중에 만드는 겁니다. 등기할 수 있게 됐네요. 이제 등기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잡아주는 기산점이에요. 요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게는 여기는 시험에 참 잘립니다. 쌍무계약 언제부터 60일이고 이행완료일 편무계약은 효력 발생일 보증등기는 대장 있는 경우는 계약 체결일 대장 없는 경우는 보증등기 할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달이 잡아놓고 넘어가시면서 외워놓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밑에 작년 문제가 나온 것이 작년 기출문제인데 1번이 갑은 을에게 갑 소유 액수 부동산을 부담 없이 증여하기로 하였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등기에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이 갑과 을은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액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증여계약은 언제부터 60일이에요? 효력 발생일 맞았나요? 맞는 말이고 두 번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 기간 내 액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원인된 계약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 60일을 안 하더라도 계약 효과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단 안 한 거에 처벌만 받으면 되는 거지 계약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효과 잃지 않는다. 맞고 3번의 경우는 갑이 엑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대장이 있다 없다. 대장이 있다란 얘기입니다. 그럼 을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증여계약의 체결일이 보존등기 신청기간의 기산일이다. 맞았어요? 이거네. 대장이 있는 경우는 계약, 증여계약 체결일이 기산일이다. 맞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엑소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고 을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양도하여도 당연히 그 양도행위에 사업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팔아먹어도 유효인가요? 등기 안 하고 팔아먹어도 유효죠? 왜? 중간 생략등기도 유효니까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맞는 말이고. 5번이 만일 갑이 을에게 엑소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가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기간의 기산일이다. 이행기가 기산일이에요. 이행 완료한 날이에요. 완료한 날이니까 아까 써놓은 것이 6월 30일이 아니라 7월 20일 이행 완료한 날부터 60일 나와주기 때문에 5번이 잘못된 말이에요. 이게 기출 문제예요. 조금 어려웠죠? 예, 작년 문제가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요거를 알고서 이렇게 말 돌아가는 말에 헷갈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앞으로 여러 번 풀으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 넘어가게 되면 이제 직권 촉탁이란 말 나오는, 촉탁이란 것은 관공서가 하는 등기를 촉탁이라고 부릅니다. 촉탁은 진정성이 보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특례가 몇 개 나오는데, 촉탁은 밑에 니은번에 신청이 한 형태예요.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는 신청을 따라갑니다. 준용하기 때문에 똑같이 갖는 얘기고. 단 관공서는 촉탁 등기가 원칙이지만 직접 공동 신청할 수도 있고 법무사 변호사에게 위임도 가능해요. 관공서라고 반드시 촉탁만 등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례 규정이 4개가 주어지는데, 첫 번째가 우편 등기 가능하다 나옵니다. 유일하게 방문 신청할 때 우편 등기 가능한 규가 관공서입니다. 일반인들은 우편 등기 할 수 없고요. 두 번째,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이건 의무자이건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등기표 정보는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면제입니다. 대전시가 여러 번 땅을 수용을 했대요. 대전시가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그래도 정보 제출할 필요 없고, 거꾸로 대전시가 보유하는 시효지를 여러분이 매각을 한 경우도 여러분이 권리자가 되겠네요. 그럼 대전시가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이때도 제출할 필요 없기 때문에 대전시는 즉 관공서는 무조건 정보는 면제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의 경우는 이제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 등기는 못하게 되어있어요. 각하하게 되어있지만 관공서 등기 실행해줍니다. 이것도 하나의 특례규정이 될 것이고. 1번의 경우는 요거는 미리 잠깐 갔다 올게요. 페이지가 113페이지 112페이지 요거 본 다음에 그 뭐가 특례인지 알아야 되니까. 자, 6번의 맨 밑에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찾으셨어요? 그럼 새로 등기 명인이 되는 등기 권리자에 대하여 제출하여 남아있고, 그러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원칙은 누구만 가져오느냐? 등기 권리자만 가져오되 다음 페이지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둘 다 내야 돼요. 권리자 의무자 찾았어요? 그럼 매매 계약 때 등기하더라 주소 증명 정보 누가 내야 될까? 둘 다 내는 겁니다. 공동일 때 다 내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둘 다 내는 게 원칙이지만 돌아오니까. 1번에 촉탁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경우 원칙은 이전 등기 누가 내는 게 원칙이에요? 둘 다 내는데 촉탁에 들어가 버리면은 주소증명서면은 등기 권리자 것만 제출하면 되지 의무자 건 필요가 없어요. 이게 특례 규정. 의무자 건 빼주는 겁니다. 그럼 촉탁 그러면 떠오르는 말은 경매. 경매는 뭘로 시작해서 촉탁 끝날 때도 촉탁이니까 경락이니 소유권 이전 등기할 게 있죠.
그 촉탁을 해주는 경우는 경라인가만 제출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권리자가만 가져가면 되니까 거기 특례기 종이 되므로 내가 가볍게 체크 하나 넘어갈 부분이고요. 이제 직권능기가 따라보는 직권능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1번하고 4번이에요. 1번 4번 두 개만 세 번 하시면 됩니다. 다 배울 거니까 여기서 그냥 간단히 그냥 1번 하나만 놓고 잘 이해하실 부분이고 4번 능기는 뒤에 배웠다 다시 넘어올 겁니다. 1번에 직권 보조능기인데 직권능기일 경우에 먼저 나온 것이 1번이 미등기 부동산의 법원으로부터 처분, 제한능기, 촉탁이 있는 경우 찾았어요? 근데 요게 답인데 중요한 건데 요 집에 대해서 갑이 미등기 주택이 있는데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촉탁이 들어옵니다. 법원으로부터 네 가지예요. 가압류해 주십시오 라고 촉탁이 들어왔다거나 가처분 등기 그 다음에 경매개시 등기하고 주택임차권 그 다음에 상가임차권 이 등기 해달라고 법원이 촉탁을 하게 되면 등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현재 등기부가 있대요 없대요? 없지요? 없는 경우에 이 등기 바로 가압류할 수 없으니까 1순위로 가비해야 될 소유권 보조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실행을 해주고 근데 법원 요청하는 기 중에 하나 끄집어내서 2순위로 가압류해줍니다.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떤 촉탁이 있을 경우에 직권으로 소유권 보조등기 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몇 가지예요? 네 가지 미등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주택, 상가, 임차권 촉탁이 있을 때 직권으로 소유권 보조등기 하더라. 이게 여러분들 들은 말 아닌가요? 이건 외우셔야 돼, 네 가지는. 근데 이 안에 아까 처분자 등기라고 칭하는 것은 아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라고 떠들었는데 이 안에 압류가 있어요, 없어요? 압류 없죠? 압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압류는 왜 하더라, 아까?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죠?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에 국세징수법에 규정하기를 이 미등기 부동산 압류할 당시에는 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보조등기를 대위 신청한 다음에 압류해야 한다 이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세금 압류할 당시에는 직권등기가 아니라 대위등기할 사유다 보니까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등기에 대해서 직권보조등기는 네 가지예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주택, 상가, 임차권 촉탁이 있는 경우만 직권을 함으로 요거 주의할 부분이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등기관의 과오로 등기에 착오나 유류가 있는 경우에 경정이란 말 나오는데 경정등기의 모양새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신청할 때가 있고 또 하나가 직권일 때가 있는데 신청 직권의 차이점 누가 잘못했느냐 차이점이에요. 등기관의 과오로 잘못되어 있는 경우는 직권 경정하게 되고 신청인의 과오일 때는 신청을 통해 경정하는 것이 차이점이 생기므로 지금은 직권등기니까 등기관의 과오대로 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정한 경우 변경등기는 기여권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명인 표시의 변경등기인데 이제 내가 집을 사고 소유하고 있다가 이 집을 세를 주게 됩니다. 세를 주게 되면 집주인 주소가 다르겠네요. 등기부 주소와 주민등록이 다른 경우에 세진 집을 팔게 되면 매도인 주소부터 맞춰야 됩니다. 요거는 직권으로 맞춰주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 한 것이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한번 따져보자고요. 요 집에 대해서 갑이 집 살 때 주민등록 주소지가 둔산동 살고 있다가 등기부도 둔산동으로 등기돼 살고 있었는데 이 집을 을에게 전세주더라. 집주인 이사가야 되죠. 둔산동에서 탐방동으로 이사갔고 탐방동에서 은행동 이사가게 되면 현재 어디 살아요? 은행동 살고 있습니다. 그 세진 집을 세주고 이사갈 경우 집주인이 주소 바꿀까요? 이거 등기부상 안 바꾸겠죠. 주민등록만 옮겨놓으시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 주소는 어디로 되어 있고 은행동 등기부상은 둔산동 서로 불일치가 발생한 상태에서 세준 집을 병에게 매매계약을 통해 팔게 되면 이 본 기억은 나서 옛날에 네, 매매계약을 팔게 되면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해주는데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는 등기가 넘어가지 않으니까 마지막 주소지 어디로 은행동으로 주소부터 먼저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주소 바꾸는 것은 요 이전 등기 요거만 신청을 하게 되면 조선 등기관이 직권을 바꿔준다 그랬습니다. 바꿔주되 중간 주소지는 전부 다 생략하실 것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건 어떤 등기할 때만 주소 바꿔주느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주소 바꿔주는 것이므로 다른 건 대상이 아닙니다. 니은번 니급번 생략하고요. 4번은 일정한 경우에 말소 등기란 말 나오는데 지금까지 오늘 배운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관할에 받는 기와 또 하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두 개는 직권 말소하더라. 오늘 배운 내용이고 하나 또 배웠네. 니은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란 경우에 중간처분 등기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은 직권 말소하더라. 꼭 양립할 수 있으면 순위만 후순위로 밀리지 직권 말소하는 거 아니다라고 설명드린 게 있으니까 오늘 배운 내용이고, 이제 디귿번이 환매에 의해 권리 취득 등기를 실행한 후에 환매 특약 등기 말소 등기인데 환매권의 경우는 기간이 몇 년인가요? 5년이죠. 5년 내 행사하게 되면 소멸된 것을 등기관이 직권 말소합니다. 뒤에 배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장기간 방치된 전환권 등기란 말 나오는데 8개와 7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른쪽에 보게 되면 1980년 12월 31일 찾으셨어요? 이전에 들어온 등기로서 7가지입니다. 저당권이 있고 질권이 있고 압류가 있고 가압류가 있고 가처분이 있고 파산이 있고 경매까지 몇 가지? 7가지 등기에 대해서 2006년 6월 1일로부터 90일 내 권리신고가 없는 경우는 직권 말소한다고 딱 붙이기 붙은 적이 있었는데 전부 다 말소당하는 권리 보니까 전부 다 어떤 권리예요? 저당권, 질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전부 다 채권 보존 수단이에요. 몇 년 전 얘기예요? 35년 전 얘기죠? 채권의 소멸시효가 몇 년인가요? 10년. 그럼 죽어도 죽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단 살해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해라요. 신고 안 하면 다 직권 말소하겠다는 것이 부치관입니다. 이게 나오는 이유는 등기부를 일제 정리할 목적이에요. 근데 배운 대로 갖다 붙이게 되면 피담보 채권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 말소해야 소멸해요? 말소 안 해도 소멸하죠? 그럼 등기부 소멸된 게 많이 남아있더란 점이에요. 그걸 일제 정리하려고 한 번씩 나오는 규정입니다. 옛날에 했던 것은 1968년 나와있었고 그 전에 1950년 쭉 이렇게 연도가 있었는데 최근 나온 게 1980년이니까 저당권, 질권등 묶어놓으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번, B번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다른 권리 말소 등기도 직권입니다. 다 뒤에 배울 내용이고, 말소 등기 시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제3자 등기란 말 나오는데 거기 나온 대로 가니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등기가 나오더라. 1순위에 전세권 등기가 있는데 전세권 잡은 저당권이 있게 됩니다. 얘는 주등기다 보기등기다. 전세권 잡았으니까 보기등기죠. 그럼 1회 보기 1호로 들어오게 되면 주등기랑 보기등기라는 등기는 주와 종관계가 만들어져요. 그럼 주와 종관계니까 주된 거를 말소하게 되면 종된 등기 등기관이 직권 말소합니다. 그럼 저당권자 입장에서 기분 좋아요? 돈도 못 받았잖아요. 말소당하면 기분 나쁘니까 전세권 말소 시에는 저당권자의 승낙서가 들어와야지만 말소할 수 있는 것이 방법이에요. 승낙서가 없으면 이거 말소 못하게 돼 있어요. 민법 공부할 때 전세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더라 혼동으로 소멸한다고 배웠지요? 단 혼동의 권리가 제3의 권리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왜? 피해보는지 말소하니까 이제 승낙서 들어오기 전까지는 말소 못하는 겁니다. 승낙서가 들어왔을 때에는 조등기를 지우자마자 보기등기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니까 이게 지금 말소 등기할 때 얘기가 될 것이고, 5번의 경우 일정한 경우에 말소회복등기라는 얘기는 이건 외울 게 아니라 틀만 잡으시면 돼요. 어떻게 말소회복하는 게 기준은 어떻게 말소했냐 기준이에요. 공동 신청하는 게 말소등기할 때도 공동, 그 다음에 단독으로 말소한 건 회복등기할 때도 단독, 직권은 직권, 촉탁은 촉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직권 또는 촉탁을 통해서 말소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는 회복등기도 직권 또는 촉탁에 의해야 한다. 이게 판례 입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말소회복하는가의 문제는 누가 말소했다예요. 그게 답이에요. 그럼 직권 말소회복한다는 얘기는 누가 말소한 것들, 직권 말소한 게 잘못되어 있는 게 회복등기도 직권이 되는 겁니다.
6번까지 볼 텐데 6번의 경우는 지역권 등기할 때 나오는 토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역지 또 하나는 승역지인데 지역권 등기 어디다 신청하실 것? 유역지 신청할까? 승역지 신청할까? 승역지죠. 신청은 승역지 하는 거예요. 지역권은 지하물권이에요. 지역권 지하물권이에요. 그러니까 지하물권 아니래. 뭔데요? 용인물권이래. 지역권은 지하물권이 아니고 용인물권이래요. 환장을 하죠. 아주 막힌 개뿌림하죠. 자, 지하물권 안에 용이 담보 나눠진 거잖아요. 그럼 지역권 지하물권 맞아요? 예. 그 어떤 토지를 제한을 해요? 승역지를 제한을 해요? 유역지를 제한을 해요? 승역지를 제한하니까 승역지 신청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유역지는 편익을 받고 있죠? 그럼 유역지는 직권 등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신청은 어디다 하시고? 승역지 하는 것이 직권 등기는 유역지로 가는 거예요. 직권임을 요하는 땅은? 직권임을 요하는 땅은? 자, 승역지란 말 자꾸 튀어나오지. 직권임을 요하는 땅은 유역지. 그래서 요하는 땅 자꾸 힌트를 주는데 승역지란 말 하면 어떻게 해? 승역지 신청하는 곳 유역지 직권임을 요하는 곳 집에 오시란 얘기예요. 그럼 지역권 어디다 신청하시고 승역지 유역지는 직권등기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역지 지역권등기 직권이다 이게 따라 붙은 겁니다. 아이고 죽겠죠. 그 다음에 대지권 취지 등기는 요거는 뒤에 아마 6월 마지막 때 좀 봐드릴게요. 요건 나 지금 보지 마시고 봐도 모르니까 아니, 넘기지 마시고 맞아 봐야죠. 여기까지 직권 등기인데 직권 등기는 제가 6월 말에 왔다 갈 거예요. 약속? 지장? 복사? 동공인지? 자 어쨌든 간에 끝나고 와서 보면 이제 그때 가서 아 이거 배운 것들 알 수 있으니까 지금 놔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법 명령까지 맞아 보고 끝낼게요. 명령에 대해 딱 한 번 나오는데 언제 한 번 나오느냐? 이의신청할 때만 나옵니다. 언제 나온다고요? 이의신청할 때 공부하는 동생을 형이 주먹으로 이유 없이 머리통을 꽝 좁아갔어요. 이봐봐. 한대 맞아 대화가 되니까 땅 좁아갔습니다. 맞은 동생 기분이 상당히 더럽죠? 그럼 누구한테 열릴까? 왜 형한테 안 열리고? 이번엔 두 대 맞아버려요. 그러니까 형한테 이르라는 얘기는 등기소에 당한 처분이 기분 나쁠 때에는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이에요. 이 신청 어디다 올라가라고요? 지방법원에 올라가는데 등기가 신청이 안 신청들한테 등기 안 해줘서 기분 나빠 이의가 들어온 경우에 이의가 들어온 경우 등기사무소는 계속이 됩니다. 정지가 안 돼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신청하는 게 등기를 할지 못할지 결정을 즉 미루고 있을 경우에 다른 자 등기를 먼저 신청해버리게 되면 여러분 순위가 뒤로 밀려버려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밑에 이, 저 지방법원은 이의를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신청이 있다는 이의신청의 명의로 가등기를 명령한다거나 이의가 있던 뜻의 보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해서 명령이 딱 한번 나오는데 가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고관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명령해주게 되면 가등기 실행했나요? 명령으로? 그럼 순위 밀 이유는 없다 그 목적이에요. 맨 뒤에 가면 다 배울 내용이니까 간단히 그냥 명령은 이의신청을 한번 나온다는 거 세분하시면 되고 이 직권등기가 중요한 건 중요한 거는 잡아드리고 마칠게요. 중요한 것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대부분 다 외우셔야 돼요. 표지부등기는 몇 개월이고 1개월 소유권은 60일 잡아놓으시고 이해갔어요? 요게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전등기는 언제부터 60일 보조등기는 언제부터 요 주기 나눠서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양 많은 거 아니에요. 표지업을 1개월 볼 거 없고 60일 요거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또 보조등기 요거만 기억하면 되니까 이거 네 줄 외우는 거예요. 이거 외우시고 그 다음 직권등기는 직권 보조등기하고 직권 말소가 중요해요. 근데 직권 말소 뒤에 배울 것들 안 배운 게 많아서 헷갈리니까 놔두시고 지금 이거 하나 기억하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6월 말쯤에 다시 한번 왔다 갈 테니 그때 세분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99페이지 등기 신청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묻고 난 나무 부분은 6월 마지막 주째 아마 보강 들어갈 겁니다. 그때 다 끝내드릴 테니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2주 후에 뵐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